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답답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또 지쳐가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둘러봐도 별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는 사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일지 정말 한숨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시죠?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이래저래 처형을 당했는데요, 독가스 5kg으로 약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독가스를 2년 동안 무려 1만 킬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가? 나중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조사를 딱 하다가 어느 벽에 써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긁어놓았던 낙서 비슷한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죽은 누군가가 그렇게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로 그 체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직면한 현실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참 긴 세월을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화려했어요. 유다 나라가 다윗의 최전성기, 물론 거기까지야 못 갔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근접한 참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다스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부국 강병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국방도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는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인 우시아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역설적인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은 애굽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국가요, 동시에 부러워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는 왕이 곧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제정일치죠. 그것을 본 중근동 여러 왕들이 애굽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시아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죠. 아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죠.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제사장인 양 분향을 하려 합니다. 막아섭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지만 분노하여 그는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피어났던 거지요. 이 나병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의 마음속 가득했던 교만과 불경스러움이 그의 이마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시아는 규례에 따라서 격리된 채 죽을 때까지 별궁에 그는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대표가 아닙니까? 왕의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시아의 모습은 겉으로는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패해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유지할 수는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락하고 무너진 영적인 상태처럼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붕괴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해도 털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한 가지 색깔로 정의를 내려라. 그것은 잿빛일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나라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영의 눈, 즉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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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유다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유다의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좌정하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 곧 그의 위엄이 온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땅은 혼돈했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암울함으로 땅은 뒤숭숭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평화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신하들은 섬길 왕이 없어서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며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목사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상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우주론이다. 즉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쉽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구원에 관해 논하는 좁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넓은 광활한 대지와 같은 기독교는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래야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래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여러분 갚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겁니다. 세상에서 그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날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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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요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는 쉐키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이 장엄한 광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 보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작은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면,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공연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종종발걸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도 사서 절망합니다. 사서 걱정합니다. 사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소속된 부대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전멸당했어요. 이 병사 한 사람만 빼놓고는. 이 사람도 죽은 척하다가 겨우 그렇게 도망을 살살 피웠겠지요. 호롤단신으로 이 병사 6개월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 그 부대 다 전멸됐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그 밀림을 뚫고 이 병사가 호롤단신으로 그렇게 나와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꼭 쥐고 있는 지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밀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병사가 결국 살 수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밀림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 지도였던 것입니다. 병사는요, 홀로 살아남은 그 밀림 속에서 자기의 고향, 그 런던의 지하철 지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수없이 외롭고 지치고 죽고 싶은 그 고통과 두려움에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 돌아갈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 그 어떠한 답답한 현실, 어떤 두려운 삶의 문제와 역경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 원제는 옳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인데 좀 의역을 했어요. 무엇이 선인가? 책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한때 TV 부흥사로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켰던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간통죄를 포함해서 뭐 하여튼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걸려가지고 이제 철창에 갇혔습니다. 이 교도소 수감 중인 이분을 만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는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당신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고 죄를 짓게 되셨나요? 그러자 그분이 단호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 속으로 너무 뻔뻔하다 싶었는데 그가 연이어 말하더라는 겁니다. 존 목사님, 나는 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 나는 사랑했어요. 난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정말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 영화 볼 때 막 그냥 닭살 돋고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값싼 두려움 말고요, 그건 공포지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분,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압도적인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할 때에 그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을 직면할 때 느끼는 그 경외감, 그것도 압도적인 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배웁는 순간에 그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전환이 지금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온갖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꽉 차있던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나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막 뒤흔들리고 어수선하고 백성들은 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고 위기 상태에 빠져있고 열국들은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약점을 파고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나라는 이끌어 갈 거예요. 유다 나라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임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더러운 나, 부패한 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숨겨진 더러움과 죄악과 부패함의 이 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늘 휘둘리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다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오물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또다시 죄로 달려가는 나, 이런 내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두려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경외감. 그래서 그는 비통하게 외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또한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죠. 입술은 사람의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얼렁뚱땅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를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주셨는데 와,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돈 많이 벌겠다, 내 잔고가 착착 쌓이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그 느낌을 그가 받으면서 했던 유일한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그 그물에 꽉 차있는 물고기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와 베드로 너 좋겠다 하면서 막 등 두드리던 어부 친구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집에서 아빠가 물고기 잡아올 것이냐 안 잡아올 것이냐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아내, 엄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인 나의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설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애들은 그렇죠. 사탕 너무 좋아합니다. 먹지 말라 해도 하여튼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딸아이가 사탕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을 냈다 그래요. 야, 이거 너 이빨 다 썩는다고 하지 말라고 뱉어 하면서 막 하여튼 혼을 냈어요. 그런 후에 잠깐 화장실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사탕을 한 움큼 손에 쥐고 테이블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눈을 가린 채 사탕을 계속 까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가린 채.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남의 눈에도 안 보일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아무도 모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 걱정을 우리가 다 해요. 우리가 다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뭐 하여튼 모든 걱정 다 그냥 한보따리 다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정직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문제인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 그것도 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사야는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죄악과 부패함을 나의 것으로, 나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크리스천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온 나라와 삶이 전반이 다 셧다운된 것, 혼란과 혼돈의 상황들,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어겼다고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는 암담한 사회 분위기, 도덕과 윤리가 땅에 추락해버린 이 사회의 모습, 미움과 갈등이 양극단으로 찢겨져가지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폭발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게다가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 등등등등, 여러분 이런 저런 전반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들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가 정말 담당해야 할 일일까요? 교회와 사회와 시대와 나라의 죄를 내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복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된 소식,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받아주실까요? 우리도 정결케 해주실까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98세인가 9세에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한 80세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해요. 80세 정도. 완전히 뭐 연로하셨죠. 그런데 그 강단에 서신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을 보니까 노사도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형형한 눈빛.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막 이게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들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런던에서 부흥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빌리 그레한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까는 겁니다. 계속 빌리 그레한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계속 비방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비방도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입 다물고 뚫어져라 빌리 그레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듣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늘 이분은 이제 초청을 하시거든요. 강단 초청으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다 나오십시오. 근데 뜻밖에도 옆에서 목사님을 계속 비방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나 나갈 건데 넌 어쩔래? 그러자 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 표정을 짓더니 주섬주섬 하다가 그래 그럼 나도 나갈 거야.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에게 지갑을 주더래요. 보니까 자기 지갑이에요. 스릴을 당한 겁니다. 좀도둑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인,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고아처럼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손에 뱄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는
소매치기 하면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부인 것을 아까 소매치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달라는 그러한 결단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그것을 돌려주고 강단 앞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야,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죠. 훔친 지갑을 돌려주는 겁니다. 즉 삶의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받아주실까요? 우리도 정결케 해주실까요? 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돌이킴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쓰임받아도 정말 좋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잘 쓰임받기를 우리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얼마든지 써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 마음을 좀 알까? 누굴 보내야 할까? 누가 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사야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사야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포함된 겁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서 그때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끗하게 씻김 받은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우시와 왕이 죽던 해에, 그 혼돈과 어지러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잘못까지 끌어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